그런데 지금 미국 쪽 압박이 너무 거세잖아요. 예, 미국 쪽 압박은 네. 거세죠.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 예. 일본 사이의 3자 군사 안보 동맹 그리고 3자 협력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일본에게도 그 동일한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우리가 돌리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와 관련된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